안녕하세요, 투팍 깽훈입니다. 싱가포르 비보시티에 가서 우연히 첼센키스 매장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토이저러스 매장을 보러 갔는데요. 토이저러스와 첼센키스는 나란히 붙어있고 비보시티 2층에 위치했습니다. 먼저 토이저러스 매장은 한국에도 있는데요. 투팍 깽훈은 한국에서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싱가포르 비보시티에 있던 토이저러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규모도 크고 종류도 다양하고, 그래서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요. 장난감마다 각 코너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는데도 좋고 재미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레고, 뭐 스타워즈, 건담 등등 해서 없는 장난감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이 많이 있었는데 남자분들은 특히나 좋아하시는 건담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매장 자체에서 파는 장난감들이 그렇게 한국보다 싼 편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구입하려고 하는 제품이 한국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를 꼭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투팍깽훈도 마음에 드는 장난감은 있었는데 한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더 저렴해가지고 구입을 하지는 않고 구경만 신나게 하고 왔습니다. 이곳에 가면은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좋아하고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장난감들이 꽉 차 있는데요. 그래서 평소에 장난감을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비보시티에 가는 김에 이 토이저러스 매장을 둘러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번쯤 둘러봐도 굉장히 재미있을 정도로 볼거리가 가득한데요. 여러분께서도 비보시티에 가신다면은 2층에 있는 토이저러스 매장에 갔다가 첼센키스 매장도 가고 이렇게 두 곳 모두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그럼 여기까지가 싱가포르에서의 토이저러스 매장이었고요. 그 다음에는 센토사 섬으로 이동을 했는데 센토사 섬에서는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보았는지 등등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